자,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로 길건우 대표는 바이오 섹터, 바이오 테마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연초에는 역시 바이오죠. 네. 연초에 조금 신년 효과랑 제일 맞아 떨어지는 것 네. 같아요. 기대감들이 항상 제일 많은 게 사실은 바이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있긴 하지만 뭐 글로벌로 보자라고 하면 첫 번째는 JP모건 헬스케어가 가장 크다라고 네,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부터 일어납니다. 1월 9일부터 12일까지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컨퍼런스가 개최가 되는데 2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쵸. 최초로 이제 오프라인으로 전환을 한다 보니까 기대감은 사실은 조금 더 증폭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장 같은 경우는 딴 데 다 쉬어서 우리나라가 장이 혼자 열렸다 보니까 크게 움직이는 방향성을 찾을 수는 없었는데 네. 저는 이번 주 넘어가면서 아마 바이오 쪽이 조금 많이 들썩들썩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기존에 이제 데이터들을 보더라도 초청받은 사실은 국내 기업들이 대부분 그게 끝나고 나면 기술 수출, 투자 유치라는 성과들을 항상 챙겼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한번 이슈들을 한번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선정 이유는 제일 큰 거는 바이오주가 거의 뭐 글로벌 바이오주들도 그렇고 국내 기업들도 그렇고 대부분 어느 정도 바닥은 확인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코로나 관련 업체를 제외하고는 그냥 다 소외됐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혜를 받은 기업들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굳이 뭐 성장주의 개념 이것보다는 앞으로 만약에 이슈만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수급이 한쪽으로 싹 몰릴 수 있거든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1월 달에 JP모건 컨퍼런스도 있지만 사실은 상반기 그다음에 뭐 2, 3분기 그다음에 3, 4분기 꾸준하게 이슈들이 계속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요약을 해 보자면은 1, 2분기 때는 아마 뭐 시기상으로는 1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유한양행이랑 오스코텍이 항암제 임상 진행 중이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글로벌 제약사들의 움직임을 보면 M&A가 조금씩 들썩들썩해요. 근데 M&A 할 때 여러 관련 기업들이 있을 텐데 그중에 가장 먼저 항상 1위로 들어가는 업체 중에 하나가 항암 관련된 업체들이거든요. 그래서 항암제 관련된 임상이 조금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또 주가의 흐름은 좋게 바뀔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북경 쪽, 예, 중국 쪽에서 매출이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하고 있고요. 나시라고 해서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치료제 있거든요. 네네. 이게 이상 결과가 아마 한 2분기 이내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나온다라고 하면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 때 아무래도 신제품 출시 효과가 있다 보니까 매출 증가가 조금 보여질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전한 흐름을 보여줄 것 같고 중 2, 3분기 때쯤에는 레고캠바이오, 알테오젠, ABL바이오가 임상 결과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쯤 항상 기술 이전 이슈가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또 누구 하나가 또 기술 이전했다라고 하면 관련 업체들 같은 경우에 조금 주가 흐름을 잘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저는 사실 올해 가장 기대가 되는 거는 단기적인 이슈 말고요. 셀트리온이랑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사실 제일 기대가 되기는 해요. 왜냐하면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 뭐 차트 한번 보시겠지만 진짜 거의 바닥이에요. 네, 거의 바닥인데 바이오 시밀러 쪽은 여전히 꾸준하게 매출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장이 많이 늘어나면서 조금 레벨업 할 수 있는 시기가 오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5공장 증설 발표 이슈도 있고요. 6공장 얘기까지 꾸준하게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올해 매출이나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도 대폭 성장할 수 있는 시기다라고 판단돼서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흐름을 꾸준하게 체크를 해보시는 게 저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종목들 바이오주에서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신가요? 저는 사실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보고 있는데 네. 그 뭐 차트는 좀 이따가 한번 보는 게 나을 것 같고 반대로 이제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보면은 거의 바닥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저치가 거의 한 13만 원대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16만 원이거든요. 그전에도 거의 20만 원 살짝 한번 터치했다가 거의 바닥을 기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셀트리온이 매출이나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 크게 뭐 부스러진 건 없거든요. 아마 실적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주가의 흐름은 조금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 나머지 소형, 중소형 제약사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보면 주가 흐름이라고 할 수는 없고
아, 테마주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구나라고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렇게 항생제랑 뭐 말 그대로 해열제 관련된 것들은 꾸준하게 이슈가 될 것 같기는 해요. 네. 1월 중에도. 왜냐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춘절이라는 게 또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마스크를 벗는다 만다라는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명절 이후로 밀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은 꾸준하게 아마 주가 흐름들이 변화가 있을 테니까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삼성 바이오로직스 최선 우주로 보시잖아요. 네. 마지막으로 체크하고 가격 전략까지 볼까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도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메인트랙에서 발표를 하는데 국내 최초입니다. 7번 연속 메인트랙에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4공장이 가동이 돼요. 근데 4공장 단일로 따지면 24만 리터 생산하거든요. 근데 1, 2, 3공장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3분기 기준으로 해서 매출이 8,700억이었고요. 영업이익이 한 3,200억 정도였는데 네네. 전년 동기 대비하면 90%가 오른 거예요. 근데 내년에는 이 세 개를 합한 정도의 공장이 또 풀캐파로 가동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나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 올해 매출액이 한 3조 3천억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이 한 1조 가까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올해 처음으로 2조 매출을 깼거든요. 근데 깨자마자 1년 만에 저는 3조 매출도 깬다라는 게 조금 기정사실화 되다 보니까 다시 황제조 등극한다라는 리포트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제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는 올해 조금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지 않을까라고 예상되고 있는 게 미국에서 7월 달에 뭐 바이오 시밀러 하드리마라고 출시 예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9월에 특허 만료된 것들도 지금 임상 3상 진행 중이다 보니까 올해 중반 이후에는 또 이쪽에서도 꾸준하게 이슈가 나올 수 있다 보니 꾸준하게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최근에 거의 한 90만 원대까지는 갔어요. 91만 원대까지 갔다가 조금 이제 거의 다져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80만 원 초반대가 거의 저점으로 다져지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이다 보니까 이슈 조금 하나만 있으면은 저는 한 90만 원 초반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는 한 92만 원 정도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80만 원 정도로 대응하시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 섹터 역시 연초에 잘 살펴봐야 되는데 그중에서 역시 대표주 대장주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선정을 해주셨으니까 저희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길건우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좋은 인사이트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